아니라고 활기찬 거죠? 그쵸? 편안하게. 야, 드디어 오늘 다 할 일 다 했다. 이제 다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그 이제는 시간 투자도 좀 하셔야겠고, 그죠? 다음 주에 자료를 보내드리면 한번 자료 보내드리는 거는 전범위를 드릴 거예요. 열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 범위를 드릴 테니까 잊어먹지 않으시도록 한 번씩 이렇게 풀이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답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 같이 풀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왔을 때 뒤에 자료가 있으면 틈틈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풀어보셔서, 그렇죠? 확인할 수 있도록. 아, 똑똑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하루에 15,000 단어가를 쏟아내야 된대요. 15,000 단어를. 여자분들이 15,000 단어를 쏟아내야 되고 말을 남자분들이 한 7,000에서 7,500 단어를 쏟아내면 되는데, 바깥 양반은 밖에서 이미 그 단어를 다 소진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고, 여자분들은 아무리 소진을 하더라도 그게 다 소진이 안 돼 있으니까 바깥 양반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 양반은 더 이상의 대화할 여력이 없는 거죠. 힘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타협 초래인 게 뭐냐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 라고 얘기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남자분이 조금이라도 대응이 잘못되면은 이제 거의 죽음이란 얘기죠. 뭐 그죠. 애정이 식었다는 둥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난리 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다가 부지부식 간에 그때 그거 기억나?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 양반은 막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죠. 뭘 내가 잘못했길래.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남자분들의 성격은, 아니 남자분 성격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종결이 되잖아요. 그럼 잊어먹는다고요. 더 이상 그거 갖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거를 차곡차곡 그거를 갖다가 다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내니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거를 기억하겠냐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뭐 방송에 선거 한번 나왔는데, 아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다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자분이 뭔가 평상시에 조금 미안한 것도 있으니까 미안했다 얘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이걸 또 따져 물어본다는 거죠. 이유를. 그럼 이유를 정확하게 되는 게 또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죠. 남자분들도 참 피곤한 거죠. 그죠. 예. 여자분들도 힘드시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언제 한번 참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바깥 양반들을 뒤에 모셔놓고 이렇게 참관 수업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런 걸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래요. 자, 어쨌든 그 바깥 양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자. 6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기 보시면 이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일반 지문에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요.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니까 틀렸죠. 그게 1번 지문에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예, 동일한 동질적인 아파트라 할지라도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느냐, 세종에 있느냐, 천안에 있느냐, 그죠? 예,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게 되면요. 그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일단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불안전한 시장이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있죠. 이 크기가 동일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는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돼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또는 독점 시장이 있죠. 얘네는 이게 존재해요. 예, 초과이윤이. 근데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수의 투자자들은 뭐를 통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가져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차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래전 뭐 한 2, 3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왜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면사무소 왜 또 군청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건축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뭐가 개발이 되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녁에 지인들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걸리 한잔 마시다가 이번에 저쪽에 다리를 새로 놓기로 했어. 그럼 다리 넘어있는 땅도 아마 이번에 개발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단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거기 땅값이 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값 정도를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정보를 주는 사람도 이거는 막걸리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질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덩달아 비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같아지면은 얘네도 무슨 이유밖에 없어요. 정상이. 그러면 얘들도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불완전 경쟁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보면은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는 진입 장벽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4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약성, 중강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 근데 뭐가 매개가 되면요? 네, 그러면 얘 초과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 정보 있죠? 예,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역시 무슨 이유? 근데 얘네도 뭐가 추가가 되면, 그죠? 정보가 추가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약성에서, 예, 얘하고 얘는 정보 매개로 초과인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자해갖고,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정상 이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정보 또는 초과이윤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래서 5번에 보면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있죠. 뭐를 매개로 하면? 정보를 매개로 하면. 예, 그리고 3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1번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대체재 관계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아, 이런 식으로요.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 경제 논리에 대한 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실전에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불완전성이 안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엎지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간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네?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가는 거. 중개, 컨설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지원 분야죠. 우리가 왜 결정 분야가 있었잖아요. 이 결정 분야가 의사결정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네, 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 지원 분야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마케팅. 중개는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 또는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결정 지원 분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중개업이. 그렇죠?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사야 돼? 팔아야 돼? 정부가 정책이 발표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어디 걸 팔아야 돼? 이런 것도 있죠. 세법에서 배우셨죠. 집 두 채를 갖고 있을 때는 먼저 가격이 낮은 애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세제상의 혜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언론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까 청주하고 왜 강남에 집 있다는 양반 있죠. 청주 걸 먼저 팔아가지고 그래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있죠.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가격의 변화폭은 비탄력적일 때 커지죠. 탄력적일 때 커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요 3번 지문이 경제 있죠.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내용 이렇게 나오면 빨리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래놓고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나 개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주택의 여과과정이라고 11번 문제 나와 있죠? 예. 이게 배열상 이게 조금 땡겨서 앞으로 나와 있는데, 여과는 기억하시나요? 여과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소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형을 보면 상향여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여과 있어요? 하향여과. 상향여과는 뭐를 얘기했어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거쳐서 얘네는 상위계층에 사용하던 집이 있죠. 비어있음으로써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나죠. 그래서 여과에 대한 거는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고 있죠. 주거분리는 뭐를 주거분리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라도 기억이 나거나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쓱 봐서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갑자기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죠? 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무슨 지역에서?
예, 걸린 지역에서도 다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여과 과정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두 개를 묶어서도 낼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4번 지문에 공과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과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주거 분리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1번에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은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죠. 적업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향 여과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주거분리 현상은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가하려 하고요.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라는 동기에서 비롯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거지역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여기는 경계지역이고.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뭐가? 네, 정의 외부효과. 근데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 피해는 줄이고 이 효과는 얻으려는 과정에서 일로 가죠.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도 뭐는 발생한다. 주거분리는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죠?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더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거보다 약간 조금 낙후되거나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뭐 얘기한 대로 강남하고 세종이 있을 때 세종을 포기하고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사람들은 야 그렇다고 그러지 몰라도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종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3번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꾸 뭐 가격 갖고 얘기해봐야 뭐 그죠? 마음만 우울해지니까 거기는 빼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3번에 가시게 되면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여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답으로 준 거고요.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예, 하향 여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공과가 발생을 해야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뉜 현상이니까 틀린 거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분리가 되는 게 주거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과하고 주거분리를 물어볼 때 이 배열은 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기획에 보면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를 유효 소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주택 소유라는 것은 이 주거에 관한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욕구만. 그죠? 근데 뭐는 없는 거예요? 구매력은.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금융에 대한. 예, 이런 부분이 주어지게 되면 얘도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예, 이걸로 바뀔 수 있죠. 금융이라는 것이 이게 구매력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금융의 역할이 그거예요. 소유를 뭐로 바꿔준다?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죠. 예, 일정 시점의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럼 존재하는 양이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향 여과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하향 여과죠.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예.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다. 맞는 얘기죠. 낮은 소득에서 기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바른 거는 몇 개? 네 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귿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에 보시면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랬을 때 거기 3번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낙후된 지역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얘기했냐면 도시재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왜 홍대라는 지역이 있죠. 홍대 주변 지역이 예전에 보면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 한옥 같은 가구 있죠. 낡고 오래된. 주거는 이제 그런 게 많았고 철길을 따라가지고 선술집 같이 드럼통 놓고 이렇게 술 팔고 이제 그런 지역만 몇 개 있었는데 그쪽으로 젊은 애들이 많이 몰려든 거죠. 예, 몰려들었는데 걔들이 먹고 마시고 할 공간이 아주 부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눈여겨본 사람들이 거기에 한옥이나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한 거죠. 그게 그때 가격이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를 매입할 때 들어간 뭐가 있겠어요? 예, 근데 걔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건물을 지어서 올린 다음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 유형으로서 싹 탈바꿈해 주니까 장사가 어떻게 돼요? 엄청 잘 되죠. 그러면 초기에 지었던 사람은 나중에 거기 또 장사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비싸게 또 세를 놓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원래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거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얘네가 들어오는 무슨 여과?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기에 있는 고가주택이 있죠. 이 고가주택은 대부분 할인돼서 거래되죠. 그 왜 할인돼서 거래되냐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이랑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치상승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의의 벽과가 아니라 부의의 벽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죠. 그러면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네가 인수하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침입에 의한 하향여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여과가? 하향여과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그 5번 지문에 보시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서 상향여과 과정이 계속이 되면 그래서 그게 상향여과가 아니라 뭐가? 하향여과가.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뭐로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16번에 주택시장과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에 보면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면 틀리죠. 예,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4번에 어떤 지역의 토지형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천이 또는 뭐라고 그런다? 계승. 이게 천이라는 게요.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만약에 신도시로 개발이 되죠. 그럼 거기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있으면서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버틸 여력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딱지라고 그랬었죠. 분양권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웃돈 조금 받고 팔고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 있죠.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때 고소득층들은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죠. 그러니까 적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17번에 대한 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에 보면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그러면 틀리죠. 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 이 3번 지문에 가면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틀릴 일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기한 대로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거,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3개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3개 파트인데 한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맞춰줘야 돼요.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가게 돼서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입지론에서는 한 3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두 개, 거기서 3개. 그러면 네다섯 개 나오잖아요. 네다섯 개 나오면 혹시 만약에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걔 빼고 한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하시면은 뭐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있지만 약성, 중강성, 그 다음에 뭐 강성에 대한 거. 그래서 올바른 거는요.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러고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중강성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정보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면 그거는 가치에 바로 반영을 해주죠. 예. 그래서 알려진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확인되지 않는 미래에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 이윤 이상은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무슨 이윤만 얻는 거예요? 네,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약성에서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으면 얘는 약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매개로 무슨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예, 초과인 얻을 수 없어요. 정상 이윤만. 정보를 매개로 해서만 무슨 이윤을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19번에 불량주택 문제가 나와 있죠. 예, 불량주택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이기 전에 실제로는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소득 문제예요.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뭐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소득을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시장 기능이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판잣집도 시장에 거래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면 효율적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죠. 예, 1번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예,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나타난다.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틀린 거죠. 얘는 과거잖아요. 현재는 과거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강성은 얘네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미래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 정보 분석 능력은 무의미하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가게 되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 4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정보가 이 가격, 부동산 가격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보면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어갖고 주식 거래는 전국 어디서나 거래하든지 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의 부동산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예, 정리를 해보셨고요. 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4번하고 25번에 대한 것은 무슨 문제예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한번 풀어보셨나요? 아닌가요? 아, 이게 또 선생님이 버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깔끔하게 버리고,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24번이 있고 몇 번이 있을 때요? 25번이 있을 때 25번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아, 그게 저기 몇 년 전 기출에서 이게 한번 인용이 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정보 가치 있죠? 정보 가치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얘는 1 플러스 예, 요구 수익률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대값은 딱 두 개만 줘요. 예, 그래서 두 개만 제시하는 거죠.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세 개, 네 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계산상의 편의는 두 개만 주죠. 거기 조건을 보시면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근데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50%. 근데 보시면은 개발이 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된대요? 6억 5백만 원이죠. 그죠?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얼마? 3억 25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10%인데 문제는 이게 할인율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10%인데 이게 2년 후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수험생분들이 2년이라는 거를 반영을 못한 거예요. 항상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1.1로 할인하면 안 되고 1.21로 할인해야 됐어요.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죠? 그러면 6억 500만 원의 절반이 있죠. 예. 그게 3억 250만 원이에요. 얘 있죠. 얘. 요거 금액. 예. 그 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1억 5천 125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억 5천 37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얘를 얼마로? 예. 1.21로 할인해야겠죠. 예, 1.21로 할인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3억 7천 5백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얼마? 3억 7천 5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0% 들어서죠. 그러면 100%일 때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성립이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6억 250만 원을 얼마로? 1.21로 할인하면은 얘가 5억 나온다고요. 아, 6억, 아, 500이죠. 500. 결국은 보고 있기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기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만 귀가 열리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5억에서 3억 7,500 빼잖아요. 그럼 1억 2,500 나오겠죠. 그래서 정보 가치가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확실할 때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5억. 불확실할 때가 3억 7,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1억 2,500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그때 요 시험장에 들어갔던 분이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할 때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것 때문에 그 시험을 망친 거예요. 왜 망쳤냐면 자기는 이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자마자 계산 먼저 중에 나는 얘는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덤볐는데 1.1로 계산하면 이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인가 반복하다가 다른 데로 갔대요. 갔다가 얘가 걸려갖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1을 못 본 거예요. 1을 언제 봤냐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결국 1년 더 공부해서 그 다음에 동차합격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셨고.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이제 86페이지에 가시면 입지미 공간구조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정책론까지는 좀 풀어갖고.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진도 나가는 게 챕터 나가는 게 왜 적은 분량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못해도 한 4-50페이지 이상씩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기 때문에 예습은 반드시 선행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짬을 내서 가지고 그죠? 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그죠? 그리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는 뭐 이 코로나가 계속 예,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생활 밀착형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국민이 백신을 예방접종을 다 할 때까지 뭐 그렇게 봐야겠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